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맞고. 자, 우리 여러분들 공뽑기 한번 까보도록 하지요. 일단 오늘은 저는 아이코닉은 패스할 예정이고요. 밀리클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클. 날강두가 무려, 이게 아이코닉 날강두라고? 어, 이게 아이코닉이었어. 오, 진짜? 대박인데? 이걸 무료로 줬다고? 아니, 얼마 전에 날강두 나온 거 그거, 뭐야, 현질하신 분들 이거랑 비교해서 어때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오! 플스5라면 그래픽 많이 나아지나요? 이번 작은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어, 복걸링 브랄! 복걸링 브랄! 위닝 2020 같이 하실 수 있나요? 어, 20은 안 해요. 지워서. 나왔어! 그렇지! 그렇지! 나왔구만. 좋았어. 이번 거는 클럽 날강두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감정이입 잘했죠? 궁금해서 그런데 현질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많이 할 수 있냐고요? 그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2주의 선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날강두랑 궁합 잘 맞는 듯. 쿠보, 아 맞다, 쿠보도 뽑아야 돼. 쿠보 제가 있긴 한데 얘는 이번에 슈조로 나왔잖아요, 그죠? 자, 슈조 쿠보 뽑아야 되고요. 네이마르는 제가 저번 주에 뽑았는데, 오, 이번 네이마르가 더 좋아요? 네이마르 뭐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오, 아니네, 패스가 기가 막히네. 이번 네이마르가 대박인데? 와, 네이마르 뽑았으면 좋겠다. 리액션 뭐 이래? 왜? 축하드려요, 영원의 날두를. 바보, 우와, 부럽다. 자, 네이마르 꼭 뽑아야 되고요. 수아레즈도 제가 저번 주에 뽑았는데 저번 주께 좀 더 괜찮다고 하는 것 같던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자, 알리송도 필요 없고요. 알리송 필요 없고 피지. 우와, 피지 엄청 좋은데? 우와, 피지 여러분들 쓸만하겠는데요? 6.3.18 패스간 95 정도 되고 골결도 90 정도 되고 속도도 이 정도면은 뭐 미드필더, 아 사이드 미드필더구나. 얘는 사이드로 쓰기엔 좀 빠른 편은 아니지만 공미로 쓰면 기가 막히겠는데. 패스 연계도 너무 좋고. 야, 장난 아니다 얘. 자, 피치 위시. 자, 미키타리아는 제가 있고요, 필요 없고요. 밀리크 위시. 밀리크. 자, 근데 밀리크가 안 좋은 게 볼키핑이 75밖에 안 돼요. 만렙패드 75. 이거는 좀 극혐이긴 한데 그래도 밀리크 한 명은 있어야지, 그죠? 밀리크 위시. 쿼드라도 노위시. 파쿠에타 얘 있는 것 같은데 필요 없어요. 얘 필요 없죠? 얘도 그냥 뭐 쓸만하긴 하겠지만 필요 없고요. 나초 6.4.24. 얘는 센터백으로 쓰기에는 조금 수비 센스나 이런 게 그렇게 1티어는 아니고 풀백 정도로 쓰시면 되겠다. 풀백 필요 없고요. 얘 어떻게 읽어요? 윈달? 제이가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읽지? 바이날돔도 막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지 않나? 바이달? 바인달? 바인달? 뭐라고 읽어야 돼? 얘도 필요 없어. 자, 쿠보! 자, 슈퍼조커로 나온 말도 안 되는 뭐 마라도나 메시 빙의한 쿠보죠? 자, 위시입니다. 자, 쿠보, 밀리크, 네이마르, 피치까지 위시. 자,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자, 위시 많습니다. 밀리크 두 마리 남았다. 아이고. 자, 예산은 300코인이면 되죠. 갑니다. 노골뿡은 현질 디게 안 하는 편인데 유튜버 중에서. 네. 사드로는 위닝게임상 문제인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리고 네모를 누르면 좀 많이 뚫려. 네모 누르면 안 돼. 이탈리아? 아. 보너스 자주 줘야 될 때 일이 좋아해 주는데.
이주 선수가 더 좋은 거 아니었나요, 수아레즈? 어, 저 능력치 비교 안 해봤어요. 능력치 비교 한번 해주실 분 있나요? 이주 수아레즈 오늘 나온 거랑 저번 주에 나온 수아레즈랑 어디에 더 좋아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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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늘 예사 300코인. 와, 또 이탈리아! 망했다. 와, 위시 한 명도 안 나고 이산에 두 명 나왔어. 와, 축구 려선님 그래? 아, 필요 없다고 한 게 바로 나오네. 모니터링 중인가 코나미. 노을님 저랑 진짜 요즘 순서도 똑같아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노을님 오늘 좀 꼬마 같아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제발. 오늘은 이탈리아 맛집이군요. 피찌인가? 왼발잡이 누구야? 와, 위시 한 명도 안 나왔어. 위시가 4명인가 5명인데 한 명도 안 나왔어.